안녕하십니까. 재벌입니다. 아, 제가 요 차를 샀다고 한 지 우리 얼마나 됐지? 얼마 안 됐나? 아, 안 되겠어요. 팔려고. 어떻게 생겼지? 미친 것 같아. 뭐라고? 미친 것 같아. 미친 것 같아.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. 내가 이 이제 레인지로버 이거 14만 된 차를 그때 샀었는데 이걸 이제 좀 끌고 다녀보니까 신형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고요. 아니, 그럼 신형을 샀어야지. 아, 가격 차이가 또 그때 당시엔 너무 비싸서 아니, 내가.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었잖아. 아, 근데 이 차를 사고서 이제 다음 신차를 기다릴 쉬어가는 타임은 맞는데 민박집에서 쉴 순 없잖아. 어? 이왕 쉴 거면은 호텔은 가줘야지. 내가 이걸 운전하다가 옆에 신형 있잖아. 신형이 딱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더라고.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. 그래서 안 되겠다. 야, 이거 신형으로 바꿔야겠다. 그리고 내가 이거 구형을 사서 유튜브 각을 한번 내보려고 그랬어요. 빨리 고장이 나야 각이 나는데 14만 된 걸 샀는데 왜 고장이 안 나지? 내가 서비스 센터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미치겠습니다. 이걸 찍어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는 거야. 왜 유튜브 각이 안 나올까? 그래서 신형을 사서 신형 각도 좀 내고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각을 좀 내야겠다. 왜 두 대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해야겠더라고. 아니, 미친 짓이지. 여러분,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오늘 다시 팔려고 합니다. 팔고 다시 이거 샀던 딜러분한테 신형으로 다시 갖고 와라. 갖고 오십시오.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이걸 보내게 됐네요. 미쳤나요? 도라이. 뭐라고? 도라이입니다. 뭐라고? 아니, 근데 굳이 신형이랑 구형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. 아, 이거는 진짜 너무 모른다. 마음을 너무 몰라. 차에 대한 마음을. 아니,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차 사겠다. 신형은 요 그릴도 더 넓고 이 모양 자체가 아주 그 사이버틱해.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. 근데 얘는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. 옛날에 공사 현장에 이런 거 막 떨어져 있잖아. 요런 느낌에다가 이 헤드라이트 느낌도 달라. 이 밑에 범퍼도 다르고. 근데 이거를 이 구형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신형형들이 딱 내 눈앞에 왔을 때 있잖아. 고개가 숙여지는 느낌. 모르겠지. 모를 거야. 그리고 요 옆에도 이 휠도. 아, 이 휠은 이뻐. 이쁜데 이제는 요 회오리휠이 나는 구형이요. 하고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 거더라고. 아.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니? 이해하겠니? 못하겠니? 못 찍겠다 나는. 난 이것을 못 찍겠다. 못 찍겠니? 나 집에 갈래. 그리고 요것도 네 줄로 바뀌어. 크, 멋있잖아. 네 줄. 세 줄에서 이제 병장 가야지. 언제까지 이렇게 상병으로 살 건데. 새 차 이거 한 거야? 이거? 레인지로 본 새 차를 하는 게 아니야. 아, 그래? 사막에서 타는 거잖아. 사막을 못 가, 근데. 아유, 코로나 때문에. 들어. 내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사막 가서 찍었지, 이 영상을. 그래서 이건 좀 사실 이런 느낌으로 타는 거, 원래. 흙먼지가 묻은 느낌. 근데, 어쨌든 요 뒤에 등 느낌도 좀 다르고, 신형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요 뒤에 배기구도 달려있어. 이 배기구가 없잖아. 이해가 안 되니, 또? 아니, 이해돼. 요 배기구가 있어야 멋있는 거 알아, 몰라? 알지. 그치. 요 뒤에서 방구가 팡팡 나와줘야 되잖아. 나와야지. 그리고, 생각보다 너무 고장이 안 나. 빨리 고장이 나야 되는데.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장이 나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. 서비스센터에서 한 10편 올라오기를. 근데 고장이 안 나서 지금 문제야. 일단은 요 차를 다시 빨리 팔고 신형으로 빨리 바꾸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재벌님. 어딨습니까? 아, 제가 한 박수 하시고. 제가 어떤 사연으로 불렀는지 알겠죠? 안 되겠어요. 이거 구형 안 되겠어. 제가 그러실까봐 저도 구독자인데. 네. 그러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. 미리 계약하기 전부터. 신형으로 다시 해야겠다. 아주 그냥 미친 짓이긴 한데 진짜 이쪽으로 와보세요. 근데 누구시죠? 저는 수원에서 딜러 하고 있는 김주섭 딜러고요. 김이사입니다. 이 딜러님을 진짜 이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가 몇 번을 만났죠? 저희 집 주차장에만 한 3번 찾아오고 저희 헬스장 앞에도 한 3번 찾아오고. 근데 이분이 다행인 거는 그래도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거는 좀 깨졌어요. 타고 나서 아예 나몰라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번 와서 막 문제 있는 거 다 만져줬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다 만져주고 해가지고 그거는 고마웠어요. 요번에 키로수 많은 거 사신다고 하셔서 원래 신차만 하시니까. 그쵸. 근데 제가 메인터너스는 확실하게 해드린다 했으니까. 네, 그래서 뭐. 안 돼, 그래도 팔아야겠어요. 진짜요?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. 14만 원 사과인데 저 이거 다시 가져가시고. 진짜 설마 하면서 왔어요 오늘 저. 솔직히 이거 뭐 갑자기 판다고 하시잖아요. 가져가시고 그냥 괜찮은 거 해서 저도 쿨해요. 또 안 봐요. 그냥 괜찮은 걸로 해서 신형 하나 갖다줘요. 조금만 더 고려해보시죠. 아니야. 신형으로. 그래서 신형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요번에 가져다 줄거 있죠. 서비스센터 갈 만한 거. 한 번씩 안에 고장도 좀 한 번씩 나게. 그래야 제가 또 컨텐츠가 나오니까. 요 그릴로 못 다니겠어. 신형 그릴은 딱 달아줘야 되는데 또 이거 다 튜닝할 생각하니까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더라고. 앞뒤 라이트 다 하고 범퍼도 다 내려야 되니까. 그리고 난 저 안에 모니터 보면은 저 모니터 있잖아요. 네. 진짜 저희 차라리 요즘 핸드폰을 요즘에 눕히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 모니터도 이제 밑에 그
화면 나오잖아요. 신형은. 네, 네, 네. 근데 구형은 또 안 나오잖아요. 또 이 체리 색깔 디자인 보여요? 네? 요 디자인이 지금 몇 년도 거예요? 요즘에 지금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오늘 네. 그냥 쿨하게 이 차 가져가시고 그 뭐냐 신형으로 하나 갖다 주세요. 그 남는 돈이랑 해서 드릴 테니까. 뭐 남는 게 뭐 돈밖에 없는데 뭐. 아니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전이 돌았는데. 네. 그래서 이거 오늘 가져가서 다시 신형으로 해서. 그렇게 해서 하나 다시 가시죠.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? 왜 그렇게 쳐다봐? 서비스센터? 아, 저기서 쳐다본 거 왜? 쳐다보는 거 왜? 진짜 어이가 없는 미술을 쳐다 아니, 서비스센터를. 네. 아, 두 번, 세 번 들락날락 해야 제가 또 유튜브 가게 나오잖아요. 이거 너무 안 망가져. 생각보다 나 엄청 망가질 줄 알았거든요. 저희가 다 붙여놨으니까요. 네, 안 망가져. 좀 경고등이 막 뜨고 있는데 경고등이 안 뜨.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두 분 다 제가 미쳤다고 지금 미친 것 같이 절 쳐다보는데 이게 중간에 쉬어가는 쉼터긴 한데 또 남자는 중간에 쉬어도 또 호텔에 쉬어야지 또 어떻게 민박집에 쉬어요. 지금 이건 거의 지금 대성리 민박이에요. 지금 이거는 안 되겠어. 맞는데 껍데기만 다르고 안에 감성과 음정 감성은 비슷하실 텐데 이제 쿨하게 자 돈 좀 줘봐. 이거 일단 돈 해서 기쁨 뭐 진짜 팔아요? 아 네. 정리해요? 제가 아니요, 팔아. 진짜요? 네, 괜찮은 가격이 좀 넘겨줘요. 저번에 제가 6천에 샀잖아요. 네. 7천에 좀 팔아줘요. 저랑 돈은 이따 저랑 맞춰보시고. 저 7천에. 2천은 봅시다, 저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신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세차 안 하길 잘해. 세차가 굳어. 오, 드디어 왔다. 자, 일로 와봐. 드디어 등장했어. 내가 진짜로 사자마자 이렇게 빨리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찬 건 처음이야. 어때? 훨씬 낫지? 내가 왜 이 차로 바꿨는지 알겠지? 아니. 왜? 어제 그대로잖아. 어제 그대로잖아. 뭐가 그대로야? 여기 지금 봐봐. 여기 지금 신형으로 다 바뀌었. 이게 신형이잖아. 지금 요 그림만 봐도 모르겠어? 아니, 그래? 신형이잖아 지금. 아니 여기 휠도 그대로고. 얘는 아직도 상병이고. 어디가 상병이야? 아 여기? 아직 진급이 좀 어렵대. 아 뭐야? 아직 이건 좀 진급이 어렵다 그러고. 그래도 그 딜러분이 휠을 그래도 너무 바뀌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구해왔나 보다. 그대로다. 뭐가 그대로야? 아니야. 이거 진짜 똑같은 걸 구해온 거야. 그리고 그릴. 응. 그릴을 바꿨다고? 아니 그릴을 바꾼 게 아니라 차를 바꿨지. 미안해. 차를 바꿨지. 이제 좀 차 좀 아나 보다. 차를 바꾼 거야.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속아줄 수가 없다. 뭘 속아줄 수가 없어. 똑같아. 안 똑같아. 이게 신형이야. 바로 신형 차야. 여기 까진 거. 어디? 똑같고. 아 이거 비슷하게 까진 걸로 구해달라 했어 내가. 그러면 난 이제 가볼게. 어디가? 아 여러분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. 아 사실 이제 그 원래 사던 차 있잖아. 이거를 이제 신형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중에 드디어 이제 그릴 하나 했어. 그릴 하나 바꿨다고 차가 확 달라진 것 같지 않아? 아니야. 진짜 차 볼 줄 모른다. 눈썰미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. 이거 딱 바꾸니까 누가 봐도 이제 1억 넘는 차 같잖아. 중국도. 알아봐 주길 바라겠지만 똑같다. 아, 뭘 똑같지 이런. 다음에 할 작업은 이제 이 안에 모니터 바꾸기 신형으로. 그때도 한번 또 할게. 차 또 바꿉니다. 어때? 왜냐면 요거 난 이 색깔, 요 색깔 있잖아. 아니 다 알고 샀으면서 이거 왜 굳이 바꾸냐고. 아 이게 또 소소한 재미 아니겠어? 아니 자기 원래 이런 거 좋아했어? 아니 이렇게 좀 바꾸고 해야. 내가 비록 구형은 샀지만 신형을 타고 다닌다 이럴 거 아니야. 옆에 신형이 쫓아와도 내가 고개 숙이는 거 보고 싶어? 내가 밖에 나가서 고개 숙이는 남자가 되는 걸 보고 싶니? 항상 숙이긴 하는데 그래도 운전할 때만큼 좀 고개 좀 들자. 그래서 신형이 와도 나도 신형인데? 한번 붙어? 근데 난 상병이야. 넌 병장이네. 미안합니다. 신형으로 도전하기. 그릴 일단 먼저 바꿔봤습니다. 근데 어때? 확실히 낫지 않아? 모르겠어? 진짜 감 없다. 자 이제 신형을 타고 오늘은 출근을 해봅니다. 어때? 안쓰럽다! 안쓰럽냐? 그릴만 바꿔왔습니다. 야 이제 안에 이거 모니터까지 바꾸면 난리 나겠네. 미친 짓 같아 그냥? 응. 아니지. 내가 이거 모니터까지 바꾸면 이제 열광하고 난리 나지. 누가 열광해? 다 열광하고 난리 나지. 그 옛날에 우리 서태지 아이들 같이. 다 열광하고 그런 순간을 진짜 기대. 이제 이 모니터까지 바꿔서 내가 진짜 모든 이들에게 레인지로버의 귀감이 될 수 있는. 이 차가 고장나기만 하면 되거든.
그래야 빨리 내 서비스센터를 가고 하는데 아 서비스센터를 언제 가지? 서비스센터를 가는 거를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진짜 요거 그 차 가져갈 때 그 딜러분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나 때문에. 왜냐면 내가 막 예민하니까 뭐 어디서 소리가 난다 저기서 소리가 난다 여기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지하까지 와서 우리 센터 앞에까지 와서 다 해줬거든. 고생 많으셨구나. 아이씨 나 내 얼굴 보기도 싫을걸 이제? 잘못 만났네. 왜 저딴 새끼한테 팔아가지고 하여튼 그 딜러분이 저 그 중고차에 대한 인식을 좀 깨준 분이에요. 아 거의 신차 사듯이 진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구나. 네, 그리고 조만간 엔진 오일도 공짜로 또 갈아줄 테니까 오라고 하더라고. 네, 우리 그 김주섭 딜러님한테도 또 많은 관심 주시고 제가 몇십만 원 들여서 신형으로 바꿨습니다. 저렴하게 잘 바꿨지? 잘했다. 아 이제 여러분 이 차가 돌아다니면 아 재벌이 1억 넘게 주고 신형을 샀구나. 그리려나 바깥으로 이런 가오가 사는 거야. 자 그럼 저도 오늘 또 다시 활기차게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신형을 사는 그날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. 아이고 야, 또 얼마를 벌어야 되냐. 출발!